이게 제일 최신 그거임?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? 아니 이렇게 많아 메모리얼이? 어? 이런 캐릭이 있어 블루 아카이브에? 어, 이쁜데 왜? 얘 누구야? 마시로가 이런 캐릭이었나 원래? 왼쪽? 누가 이쁘긴 한데 메모리얼은 좀 뭔가 살짝 심심하다. 어, 왜 지퍼내리... 아! 좀 많이 답답해 보이는데? 이 정도면은 그냥 올림픽 우승급 아니? 이 정도 운동 주머니면은? 노아. 아 이번 친구다.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지갑을 혼내준 수신호. 다들 천장은 쳤겠죠? 나가. 나와. 한 바퀴 가기야. 산책이 싫다면 싫다면 하지 말라고. 왜 왜? 하루나 뻗고 싶다. 나도 모르게 입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. 어떻게 얘들아? 이 아이는 내가 가져가겠다. 오우 튼실한 거 보소. 뭐야 니케인? 이 캐릭이 그 블루 아카이브를 끌어올렸다는 그 이벤트의 두 캐릭 중에 하나인가요? 야 아니야? 어? 이 개같은 블루 아카이브를 19세로 만든 캐릭 아님 이거? 어쨌건 이즈미 햄버거를 앞에 두 개 숨긴 거 같은데 얘들아? 나만 보임? 어 카린 아 깜짝이야. 최고의 미소녀 맞아 근데? 일단 문 닫아. 어째서냐고?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길게요. 아! 19세 이하 눈 감아. 나의 노돌리 하여간 진짜. 이 친구가 빌머니야? 얘가 그 반인걸 3인방 중에 인기가 제일 많아? 응? 속옷도 다 넣어버려서 이거 외엔 입을 게 없다. 그렇다면 지금 직접 보고 확인해보라고? 문 닫아. 아스나로 할래요 저는. 거짓말 안 하네요. 솔직한 친구네요. 어 쓰레기통이다. 얘 중섭에서 인기 많다고? 얘가 랩이소드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 건가 그러면? 성능은 별로죠? 근데 왜 캬루라고 하는 거야? 성우가 같은 건가? 아니면 생김새? 둘다 비슷한 거 같은데 누가 나을라나? 님들은 못 뽑음 둘 중에? 아까 그러면 신년 세리카 있으니까 쓰레기통 한번 뽑아주자. 어? 이번 일본 서버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하게 해준 그 캐릭 아니야? 그 정도인가? 스토리를 보면 좀 다른가? 근데 좀 살짝 캐릭이 사실 요망하긴 한데? 요망하네 그냥. 맞아. 왜 울어? 아니 뭐.. 왜 베를까 갑자기? 왜? 어. 좀 자세히 봐야겠는걸? 야 밖에 있는 애들 불러와봐봐. 비교 좀 해보게.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. 내가? 어째서? 지극히 건전한데? 아 얘 걔잖아 듀얼리스트. 듀얼이나 해라 너는. 원래 랩이소다 중에 얘가 제일 이뻤었는데 아니야 4키로 바뀌었어. 근데 카에데보단 낫다. 얜 뭐야? 뭐임? 이런 게 있어? 아하 팬메이드라고? 아 뭐? 씨발 어허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. 이건 뭐야? 이런 캐릭도 있어? 아, 얘도 커요 근데? 어 근데 이뻐. 키디노랑 캐릭이 나도 갖고 있어 얘? 그래? 아 모임 깐지난다 이거. 근데 역시 스카모지 그냥 치세네. 아 이번 주 일요일날 뽑을 건데 제발 이번엔 진짜 한 번만. 일요일날 80위 한차나 모이는데 그 안에 나오면 더 안 질러도 되지. 매구? 얘는 뭐야? 아 이번 이벤트에 나온 애구나. 또 온천 판 거야? 근데 얘도 이렇게 보니까 커였네. 일러스트보다 메모리얼이 괜찮은 애들이 진짜 많다. 아 얘도 바니걸이 있어? 바니걸이 아니지 않아? 바니걸이야 이게? 머리는 바니걸인데. 아 힘내라 난 온천 갈게. 뭐야 한 바퀴 다 돌았네? 야 진짜 많다 근데 메모리얼. 빠진 애들도 있나? 하지만 1등은 노아기 때문에 한번 훑었으니까 끕시다. 아 노아가 19등이라니. 야 나 진짜 검은 양복 뭐냐?